저 아세요? 최도일입니다. 예. 네가 눈치가 없어서 왕따가 된것 같아? 연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무섭지 않겠어요? 무섭지 않아요. 아무 조건 없이 인주실 덮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왜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 본부장님. 인주 씨, 괜찮아요? 내가 인주 씨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킬지 못 믿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신 차려요, 인주 씨. 다 끝났어요. 인주 씨, 정신 차려요. 일어나줘요. 난초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새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I think the worst part of goodbye is I won't get to call and make sure you're alright. It's hard to know if this is right. When I can't go without you on my mind. How? 날마다요. 어디요? 내가 좀 갈게요. 인주 씨가 배신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나를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본부장님 못 믿은 게 아니라 인주 씨는 작은 태풍이에요. 지나가는 곳마다 공기의 흐름을 뒤집고 다녀요. 본인은 모르는 거죠. 조금 섭섭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이 게임을 하려면 내가 필요한 거야. 할 얘기가 있어요. 본부장님 어디 가세요? 다시 못 볼 사람처럼 평범과 뻗고 난 본부장님을 어떻게 믿나. 괜찮으니까 내 옆에 딱 붙어있어요. 내 등에 총을 겨. 그러면 인주 씨는 안전할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건 좋은 자세예요. 솔직히 인주 씨가 나 빼고 다 안 믿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아무도 믿지 말아요. 이 총과 현금만 겁니다.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본부장님이 제일 친절했어요. 나한텐. 그러니까 믿고 갈게요. 방법을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왔어요.